오늘은 풍선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호버크래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호버크래프트는 선체를 살짝 띄운 채 물과 육지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을 말해요. 호버크래프트의 원리는 공기를 모았다가 바닥으로 뿜으면 수면 또는 지면에 가두어진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자연히 압력이 높아져 에어쿠션을 만들고 선체의 무게 이상이 되면 선체가 올려지며 추진력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게 돼요. 여러 재료를 이용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호버크래프트를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PP캡, 풍선, CD나 플라스틱 부채, 두꺼운 종이, 글루건, 가위, 컴파스가 필요해요. 선생님은 준비된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느 것이든 원리는 같은 거니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돼요. CD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플라스틱 부채는 컴파스를 이용해 지름이 한 뼘 정도 되도록 원을 그리세요. 이때 컴파스 바늘을 꾹 눌러 중심을 표시한 후 그려주세요. 꾹 앞면과 뒷면 중에 더 매끈한 면의 중심에 가위 끝을 넣어 돌려 구멍을 넓히세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두꺼운 종이를 이용해 원형으로 자른 후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을 다 뚫었으면은 이번에는 PP캡 뚜껑을 CD 구멍 가운데에 꼭 맞게 글루건을 붙여주세요. 이때 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막아야 돼요.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플라스틱 원 가운데에도 두꺼운 종이 가운데에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글건을 꼭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풍선을 크게 불고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풍선 끝을 꼬아 집게로 꽂은 후 피피캡 뚜껑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집게를 제거하세요. 이러면 간단한 호버크래프트 완성! 호버크래프트를 매끄러운 책상에 놓고 밀어보세요. 책상 바닥과 선체 바닥 마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아요. 이번엔 PP캡 뚜껑 윗부분을 잡아당겨 공기가 나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물에 띄우면 물살을 밀어내는 공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